말씀하시죠. 네. 배춧잎 투표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원을 이야기하면은 6월 29일 날 밤부터 그 사이에 이제 결국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당일이죠, 당일. 제가 잠깐 눈 붙이고, 이틀 동안 못 잤으니까, 잠깐 눈 붙이고,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만들었습니다. 6월 28일, 시간이 정해, 보니까 6월 28일 밤으로 돼 있습니다. 11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6월 28일 밤에는 재검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6월 네. 29일이겠죠. 6월 29일 밤입니다. 아, 6월 29일 29일, 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검표가 만나고 대법원이 예를 들면은 그 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건데 이런 거가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상황이 급속히 바뀌게 되는 일종의 그 아주 크리티컬 모먼트였는데, 자, 네. 여기 하나 내가 조금 확인 좀 하고 싶은 거. 대법원에서 누가 기자 배포문을 냈습니까? 내가 기자 배포문 원본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낸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투표지 문제 없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천대엽씨가 한 겁니까?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기자 질문에 아마 그 관계자 답변식으로 했고요. 기자 배포문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선거 재검표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아마 그 관계자들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마 보도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대법원은 그런 형태의 처음에 스탠스가 처음에는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없고요. 실제로 그 표, 감소, 증가, 이런 것도 실제로는, 그날, 발표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추적해 보니까 6월 29일 날 오전에 재검표가 끝났을 때 그때 몇몇 신문들이 대법원 관계자가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위아 대법관에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좀더 굉장히 이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29일 오후 제시물부터 보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에서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기자 배포문을 발표한 적은 없더라고요. 아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가 언론 플레이한 것으로 저희는 언론 플레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29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재검표를 마칠 때 천대엽 대법관의 어떤 마침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발표할 내용은 없었다. 발표할 내용이 없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 여러 장의 어떤 법원이 판단해야 될 아주 그러니까 증거물로 채택해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랬을 가능성이 저 1%도 높고요.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저는 주도해서 언론 플레이한 것이 아닌가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참관했던 그분들의 어떤 주도하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 보도문이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아 TV 조슈아님에게 제가 한번 확인하고 또 시청자들이 곧 아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네. 그 재검표가 29일 날 밤을 새워가지고 아침 7시 무렵에 끝나갈 때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그때 천대엽 대법관이 바른기회를 원고측하고 피고측 줬을 때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선관위가 천대엽 대법관한테 좀 똑바로 그냥 재검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될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피고 측은 사실상 그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재검표의 그 기간 그 계속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마디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예.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피고가 뭐 측이 할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일 대표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 너무 수고가 많았다. 대법관님들하고 여기 그 법원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재검표가 길어진 것은 대법관이 원고 측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졌고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됐다. 이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원고 측의 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들어주지 말고 선관위가 이미 정해놓은 재검표의 그 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서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발언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래전에 6월 한 29일이나 30일 날 조슈아님한테 들은 걸로는 이 친구들이 뭐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법관들한테 좀 나무라는 그런 뉘앙스가 원망시킨 그런 뉘앙스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 직접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따지는 대판 저는 이제 기가 차죠. 기가 차는데, 기가 찼다. 네. 어쨌든, 이제 선관위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어떤 말을 해도 본인들은 불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계속 자기들의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당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좀 그 멘트를 그대로 좀 준비를 해온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검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깊은 단계, 뭐 예를 들면 서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다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날은 단순히 QR코드 확인만, 그것도 이미지와 대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당일날 스캔한 것에 일부만 이제 그 일련성 확인 정도만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그 상당히 좀 트집을 잡고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가 없다. 이상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게 이제 뭐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당당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자기네들의 어떤 이 요구를 뭐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대위님, 지금 오늘 이번에 그 참관인들이 종맨뿐이었습니까? 한 15에서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그 기억으로는. 참관인의 국민의힘 과거에 미래통합당 당 측에서 파견한 참관이 있었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없었죠. 예. 그러면 대부분 변호사분? 원고 예. 민경욱의 변호인과 참관이 이렇게 있었죠. 예. 한번더몇 분이라 총리야? 한 15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15분 가운데 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측에서 파견한 없습니다. 사람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어제 보니까 한교안 그런 전 당대표가 엊그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간담회 장소에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그 기대주인 윤시숙 씨가 그냥 서류를 챙겨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이 딱 이렇게 관찰하면은 듣기 싫다는 투가 아주 완연해요. 그러다가 서류를 챙겨가지고 나가버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하태경 씨가 답변하는데 이제 그렇게 나간 거를 두고 내가 저거 진짜 참, 진짜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싸가지 없는 국진당. 그러니까 본인 해명이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그날 SBS에 무슨 뭐 만남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 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 간담회가 이미 확정돼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SBS에서 네가 만나는 것은 그냥 사적으로 다음에 시간 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걸 또몇분 사람들은 SBS 뭐 간담회 때문에 나간다는데 아니 그럼 대선 후보 간담회가 훨씬 중요한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도 진짜 싸가지 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말도 좀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재검표라는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입장이구나. 자당 후보가 126개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8 재검표 현장에는 실제로 원고 민경욱 그 변호인들과 그다음에 참관이 이렇게 포함해 있었고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당 전혀 뭐 이렇게 관심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그 원고 민경욱을 그 원외 지구당 당협위원장. 위원장자리도 빼앗았죠. 예, 빼앗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은 전혀 국민의힘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고는 중앙선관위 직원들 제가 한네분 정도 봤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이죠. 얼굴이 나익지 않은 변호사들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세분 정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회사의 임원으로 보이는 분한 분이 한두 분인가 계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그이 투표지 분류기 관련 이제 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원고 피고가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